그러면 그 여기는 중국을 취급 안 하시잖아. 중국어 하는데? 왜 안 해요? 어. 저희 중국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예,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중고잖아요. 예. 저희가 중고. 아, 그래, 맞아. 나 지금 착각을 했구나. 저희가 중고 3벤, 1톤, 5톤, 3.5톤, 16톤, 25톤 다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게 중고 지금 굉장히 싸게 맥히네요. 예. 이제 싼 거예요. 네. 저렴한 가격에. 네. 이 중고 차 치고는. 네.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 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안산을 다 쳐다보고 화장실까지 쳤다 본 거네. 시흥에 오신 거예요? 네? 시흥에서 오셨어요? 지역에. 아, 시흥? 예, 네. 시흥. 주소지가 시흥이에요? 아니, 주소지는 저는 저기 예, 부천에 있어요. 부천에 계시고? 예. 원래 용달을 해보셨다고요? 예. 그 전에 뭐 언제 하셨었어요? 한 3-4년까지 했었어요. 3-4년 전까지? 예. 뭐 정리하시고 이제 하셨다가 다시 이제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서요, 지금. 그래서 예. 나이 먹어서 안 써주니까. 예. 일단은 영업용 넘버 같은 경우에는 구매로 예정이세요? 아니면 임대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요, 저는요, 저기, 구매로. 구매로? 예. 지금 현재, 이제 현재 시세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아, 넘버지, 구매하시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네. 10만원부터 10만원까지예요. 네. 요거는 이제 구매하실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있고요. 네. 300 같은 경우에는 차는 그래도 이제 영업용으로 쓰려고 하면 너무 이제 이 차량의 스펙이 너무 떨어지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저기 중국차 시장에 제가 지금 뭐 좀 그 몰라서 이제 자꾸 뒤져보려다 보니까 네. 뭐 다양하게 돈이 있더라고요. 네. 뭐 20만 킬로 탄 거 뭐 600짜리도 있고 네. 뭐 좀 주행거리가 많이 높으셔 금액이 저렴해질 수 있죠. 네, 네. 네. 그런 가정. 그래서 네. 그것도 20만 킬로에도 깨끗이 탄 게 있고 이제 그런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뭐 금액을 얼마 정도 원하세요? 차량 금액은? 저희는 법인 회사로 정식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네. 카드 결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현금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뭐 넘버값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요. 네. 예. 뭐 다 가능해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정말 작년도만 했어도 네. 좀 싸게 사고 네, 맞아요. 예. 네, 좀 더 좀 좋은 점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현직에 사장님이 조언을 주시면 아, 나 요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뭐 1안도 있고 2안도 있으니까 네. 최소한 3안까지 좀 정해서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선택에 네. 조금 딱 맞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선택에 제가 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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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오늘은 좀 급작스럽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약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급작스럽게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일단은 제가 선생님한테 필요한 서류를 네. 문자로 한번 남겨둘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주셔서 선생님도 이제 병원 가셔야 된다면서요. 네. 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신 다음에 일정을 저랑 한번 다시 잡을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한번 준비를 해서 오시면은 제가 선생님이 이제 원하시는 차량의 스펙들을 가지고서는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랑 차도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네. 차도 실제로 보여드리고 마음에 드는 차량을 가지고 뭐 할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카드 결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실제로 들어간 금액들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일단은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일단은 잠시 내려두셔도 괜찮은 게 일단 다 가능합니다. 할부도 가능하고 뭐 금액이야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몰라요. 조회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부족한 부분은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하드 교체도 다 가능한 거니까 뭐 진행을 못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서는 한번 다시 한번 내방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네.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 대충 선전 네. 예를 들어서 선을 네. 그냥 뭐 정확한 것보다는 네. 네. 선이라도 좀 이렇게 네. 알고 가야 아 근데 경제적인 게 제 선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일단은, 차량 문제라든가 예. 몇 년 이렇게 몇 년 끌고 다니는 하자가 없을 것이고 예. 등등해서 예. 취소하는 취소안에서 예. 그러면 좀 또 거기서 취소 뭐가 1등이라면 2등은 중간쯤 예. 뭐 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야 저것도 좀 가서 고민해가면서 예. 일단은 제가 좀 추천드릴 만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여기는 중고를 취급 안 하시잖아. 중고 하는데 왜 안 해요? 저희 중고차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예,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중고잖아요. 예. 네. 저희가 중고. 아 그래 맞게 맞아. 나 지금 착각을 했구나. 저희가 중고 3벤, 1톤, 5톤, 3.5톤, 16톤, 25톤 다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그게 중고 지금 굉장히 싸게 맥히네요. 예. 네. 이제 싼 거예요. 네. 저렴한 가격에 네. 이 중고차 취급은 네. 엄청 싸거든요. 저 문자로는 필요한 서류 남겨놨으니까 보시고 한번 떼시면 되고 네. 일단은 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저거는 이제 혈차 조회는 끝났으니까 남번만 사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차가 네. 이제 차가 예를 들어서 뭐 나와도 아까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렇게 되면 16년이요. 16년 그럼 15년 된 걸 남발을 사야 된다는 건데 그죠? 네. 15년 뭐 어쨌든 그 하려도 네. 모르는 건 안 된다고 그때 나도 그 넘버는 저희가 알아서 맞춰서 달아드리니까 어. 네, 차만 선생님은 차만 다 결정해 주시면 돼요. 스타리아도 저희가 있는데 네. 스타리아 지금 이 지금 치약 여기 나와 있는 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네. 잠시만요. 아 저희는 비싼 거밖에 없어요. 넘어간 거밖에 없네요. 23년에 뭐 만 킬로 탄 거. 근데 이분들 거는 가면 어떤 뭐 조금 뭐 또 거기다 이렇게 근데 아까 보여주신 거는요 네. 아까 보여주신 거는 뭐냐면은 연식도 조금 예보다 떨어지고 주행거리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좀 낮아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차량은 23년식이면 이제 나머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16,000km밖에 안 탔으면 그 새 차예요. 이때 2003년식인데 네. 뭐 4만 네, 4만 아까 보니까 4만 7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이제 그러니까 금액이 좀 낮아서 싼 거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현대 보증 기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네. 엔진 미션은 뭐 5년 10만 그러니까 그대로 다 쓰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차가 좀 비싼 거고. 그렇죠. 일단 제가 가조회를 먼저 이따가 오후에 할부 조회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부에 전화 한번 드리려고 할게요. 해놓고 이제.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저랑 이제 일정으로 약속 한번 잡으시고 한번 다시 한번 와주시면 제가 선생님이 원하시는 차량을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것도 오케이 하시면 제가 그 계약까지 딱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럼 두 가지 종류에서 네 그렇게 한번 네. 해보죠.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지사진 얘기 네 아닙니다. 이거 좀 하시면 네, 두 가지를 해서 네 회사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바쁘신데 네.